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1, 고2 수준이고요. 제가 봤을 때 네 개를 지금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는 굉장히 까다롭고 나머지 세 개는 좀 평범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1은 90점 이상으로 보고요. 1등급. 그 다음에 고2는 80점 2등급 이상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을 좀 살펴보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문장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With few options, an artist can work more easily. 그래서 그 선택할 게 별로 없는데도 예술가들은 되게 쉽게 그 작업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창의성이 발휘할 때 꼭 많아야 창의성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오히려 선택이 제한되어 있을 때 더 크게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1번 보시면 위치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좀 영업과 선생님들이라면 좀 식상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1번은 포인트는 위치가 정확하게 쓰였는지 보는 거죠. 장지식 선생님. 위치는 앞에 선행사를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예, 맞습니다. 위치는 앞에 선행사를 갔고요. 그 다음에 장지식 선생님. 위치는 뒤에 완전한 문장입니까? 불완전한 문장입니까? 완전한 문장. 네, 맞습니다. 네. 수학 선생님이신데 네, 되게. 안진영 네. 선생님,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 쓰임이 맞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제가 요 부분을 좀 오락가락 했는데, 그 포인트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코를 요청하다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코요? 아, 죄송합니다. 네, 코를 요청하다는 뜻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요청하려면 전치사가 좀 들어가야죠.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네. 지금 포인트를 바로 콜로 잡고요. 콜을 요청하다라고 쓸 때 뒤에 전치사 on을 필요로 하지 않죠. 물론, 네. 네. 이희진 팀장님. 네. 어떤 전치사를 쓰죠? 예, 맞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 제가 확인을 좀. 그래서 콜 upon을 써서 요청하다라는 뜻을 쓰고요. 지금 콜드가 준동사로 나와 있죠. M은 M이 본동사이고 그래서 준동사일 때 수동해서 요청을 받는다 이런 의미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디자이너가 내가 디자이너인데 디자이너가 작업을 하도록 디자인은 내가 작업을 하도록 요청을 받는다 이렇게 잡아주도록 하고요. 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에 인 위치가 지금 위치로 되어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인 포인트는 3번에 전치사하고 관계대명사 목적격이 같이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목적격이 쓰일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네. 최윤정 선생님 네. 어떤 조건에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목적격이 쓰이죠? 왼쪽에 선행사가 등장을 합니까? 네네. 일단은 제가 설명을 할 때는 선행사가 등장을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완전한 문장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건에서 저게 제대로 쓰였는지 확인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저기 3번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해석이 뒷받침이 돼야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해석을 조금 이따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 부분을 보시면 전체적인 내용은 친구인데 even best friends 아주 가까운 친구일지라도 don't have to be exactly alike 꼭 똑같이 닮을 필요는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어릴 때는 서로 친하니까 이제 평생 갈 것 같지만 사춘기를 지나면서
이제 서로 다른 점들이 많이 눈에 띄거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친구라서 꼭 닮을 필요는 없고 달라도 된다. 이제 오히려 다른 서로 다른 점을 통해서 참 재미있는 어떤 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지금 4번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잡고 싶은데요. 처음에는 used to, 그 다음에 동사 원형하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뭐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런 뜻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동사 to인데요. 지금 저기 used to 다음에 나온 do가 우리가 알고 있는 do 하다의 do가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어떤 말을 일반 동사겠죠? 어떤 말을 대신해서 쓰고 있다. 그 점을 포인트로 잡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견 받아들여서요. 여기서 관계대명사 목적격을 두 가지로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which고요. 또 하나는 whom 이렇게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위치가 쓰인 조건이 왼쪽에 이제 선행사가 없고 등장하지 않았고요. 오른쪽에 is invigorating 하면서 주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문장이 됐고요. 요럴 때 쓰일 수 있는 관계대명사는 위치가 아니라 what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일부인데 what is invigorating about the creative process? 창의적인 과정과 관련해서 이렇게 재미있는 것의 일부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줘야 전체적인 문맥이 맞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I라는 주어가 일을 작업을 하도록 요청을 받고 있다 이렇게 문맥이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네? 문맥이 I라는 주어가 이제 작업을 하도록 디자이너로서 어떤 작업을 해달라고 요청을 받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요청하다는 의미로 called upon 해서 전치사 upon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이 좀 이제 헷갈리는 게 지금 보시면 inspiration이 왼쪽에 나와 있는데 이거를 학생들이 선행사로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해석 능력이 부족하게 되면 이거를 선행사로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전체적인 문맥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어색하다는 거죠. 예술가는 봅니다. 그러니까 찾습니다. 영감을. 그 다음에 요 뒤에 보면 그 평범한 사람들이 오로지 제안이나 아니면 저 장애물을 찾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전치사 그러니까 관계대명사로 본다면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오로지 제안이나 그 어떤 장애물을 찾는 영감을 바라본다. 이렇게 되는데 굉장히 해석이 어색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인스피레이션이 선행사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조건이 인 위치에서 왼쪽에 선행사가 등장하지 않게 된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완전한 문장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왼쪽에 이 조건에서 쓸 수 있는 이제 접속사 또는 관계사는 종속 접속사라는 거죠. 그리고 종속 접속사 중에서 어떤 걸 써야 되냐 그게 문제인데 지금 이 부분이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술가가 영감을 발견을 하는데 어떤 상황에서 영감을 발견을 하냐면 평범한 사람들은 그냥 아 저것이 제한사항이구나 아니면 어떤 장애물이구나 그렇게 이해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영감을 발견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상황이나 장소를 나타낼 수 있는 where를 써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지금 then you used to 이렇게 to 나와 있고요. 내용을 봤을 때 여기서 you는 여러분이고요. 여러분은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공통점을 덜 갖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그 이전에 어릴 때 사춘기 지나기 전에
공통점을 가졌던 것보다 이렇게 문맥이 되니까 이 두는 대동사로서 have를 대신한다 보는 게 맞고요. used to는 예전의 일이었으니까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 그래서 used to도 정확히 표현이 된 거고요. 그래서 4번은 맞다. 예, 이렇게. 네, 그래서 지금 두에 투 used to 두에서 두를 써도 맞지만 이 두를 없애고 그냥 you used to 예,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써도 맞는 건 아닙니다. 틀립니다. 아, 네. 정정하겠습니다. 예, 쓰면 안 되고요. 예, 반드시 예,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는 걸로 예, 생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you used to 여기까지만 써줘. 써줘야 맞게 되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